네, 안녕하세요. 하스스쿨 1회차 2부로 이제 시작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1부에서 무가울대 성기사가 지질 예. 않았어요. 네, 그 무가울대 지금 질 때까지만 하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일단은 뭐 조금 더 한번 조금만 돌려보는 더 게, 그러면은 네, 한번 이기된 어떨까 지는 한 싶습니다. 두 판만 더 할까요? 네, 지금 현재 지금 나와 있는데, 네, 뭐 2덱이거든요. 잭리스트를 못 보신 분들이 있다고 하셔서 한 번만 더 네.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일단은 특이한 점이 역시나 아까 말씀하셨던 간전 두 개랑 보스 거두 개. 네. 네. 파멜의 연자를 빼고 넣은 거죠. 네. 그게 제일 핵심이고, 여기서 지는 것만 빼고 울다만을 한장 넣는 것도 고려해볼 만할 것 같아요. 울다만. 초반 하수인들이 많아서 피드 장악하기 쉬우니까 그래도 될 그런 것 식으로 같아요. 또 커스텀도 가능하고. 네, 현재 4승 0패죠? 네. 일단은 네, 질 때까지만 한번 해보죠. 그렇죠. 네. 우리 도전을 멈출 순 없잖아요. 네. 네, 한번 보죠. 과연 몇승 하실 것 같은가요? 이거 한다면. 앞으로 두판더할 건데 네. 두판다 이길 것 같아요. 아, 6승까지 일단은 네, 그냥 6승까지. 6승 무패 어떻게 보십니까? 또 무가을 또 연패 전문가로서. 아, 정말 개인적으로도 진짜 많은 걸 배워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다음 대회에서도 무가을을 한번 쓰시는 걸로? 예. 네. 아, 사실 진작에 쓰고 싶었는데 저번 HCC나 뭐 그런 경기에서. 근데 또 지면은 그 여파가 아직 안 가해서 네. 좀 많은 질타를 받을까 봐. 예. 양꾼. 자, 양꾼은 일단은 아마도 도이앙일 거예요. 요즘에는 도이앙 아니면 하이브리드 양이 제일 많으니까. 그러면은 도이앙 상대로는 네. 이파랭이를 하나는 가져가도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무거운 카드니까 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상대의 직업들이 굉장히 골고루 만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방송을 또 어떻게 잘 아시고 이렇게 그렇죠. 하스께서 잘 아시고 좀 도와주는 것 같은데, 손패 좋아요. 사냥꾼 상대로는 성성이 어떻습니까? 골고루는 만나고 있는데 다들 오! 다들 어그로 덱들이 많아요. 시즌 초에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놀란 것 같은데 방금. 원래 네, 굉장한데요? 간동가는 정말 좋네요. 네. 지금 이거 6연승 그냥 하겠는데요, 이거? 지금 사냥꾼이 무슨 기분이 들까요? 아, 여기서 썰을 한번 생각해 볼지. 여기서 트레이드를 어떻게 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렇게 두 대를 복잡하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네네. 먼저 두 대를 먼저 쳐놓고 그리고 나서 푸르나가미로 이거 잡아도 되고요. 복잡하게 생각한다면 혹은 장군까지 생각한다면 이번 턴에 그냥 복덫을 빼도 되겠고요. 그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혹시.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푸른 아가미를 먼저 트레이드를 하고요. 간전 두 개를 살리겠다. 장군까지 생각해서. 장군은 만약에 대신에 곰덫이면 이게 실수가 될수 있어요. 그렇죠. 아, 그렇죠. 곰덫은 보통 빈덫. 곰덫이면 어차피 상관없어요. 네. 장군 나오기 전에 빼야 되니까. 이러면 또 간점이 또 나와요. 한 마리가 더 나와요. 방금은 그 정리하고 간점으로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푸르나가미 내는 건 어땠어요? 그러면은 만약 빈더신은 확신이 있었으면은 그래도 됐을 것 같아요. 다른 그거로 빼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대빵 멀룩이 아, 되죠. 네, 그러니까 멀룩을 살릴 수가 있었던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면 그 간점 하나를 죽이고 멀룩 살리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해서 물어봤던 건데. 그리고 간좀 내는 것보다 이거 내는 게 좋죠, 당연히. 코스만 그렇죠. 된다면. 오히려 지금 초반부터 필드를 오히려 사냥꾼 상태로 앞서가고 있어요. 게다가 신성화도 있고요. 일단 그러면 하이브리드 명치를 치네요. 그러게요. 빈더치 확인돼서 아마 하이브리드나 미드 쪽의 가능성이 높은데. 역경도 있고요. 이러면은 이번 턴에 신성화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간식용 용지만 넣어주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잠깐 얘기를 드리면 지금 현재 페이스북에 룸미디어 페이스북에 지금 서렌더 선수한테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네. 남겨주시면 저희가 채택을 해서 또 3부에 질문을 하는 식으로 할 거거든요. 네. 지금 아직 댓글이 하나밖에 없는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남겨주시면 다 읽어드릴 수 있어요. 네. 네, 뭐 지금 꿀이죠. 네. 네, 바로 지금입니다. 뭐 평소에 궁금하셨던 점이나 네. 뭐 다양한 뭐 경기 내적이든 외적이든 그렇죠. 다양한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힐은 있는데 버틸 수만 있으면 8만화까지 그렇죠. 되게 쉽게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성화를 써주고요. 여기서 신성화를. 우리 광평도 있으니까. 네. 트레이드하고 신성화 써주고요. 네, 한테 정리를 적당히
깡이는 얘로 하는 거죠. 아, 네. 엄숙한 애도가 있었으면 완전 꿀이었을 것 같은데. 그럼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자, 사냥꾼이 하이브리드면 여기서는 뭐 사자가 나오는 게 가장 좀 클 것 같긴 한데. 네, 사자가 나오는 게 아마도 좀 크겠죠. 근데 사자가 나와도 그래도... 평등만 쓰면은 정리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렇죠. 덧질 하나 걸었어요. 이러면 아마도 복도실 가능성도 좀 복도실이거나 동도실 거예요. 네네. 그 두 개만 쓰니까 하이브리드는 애도 같이 나와. 아,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면 그러면은 복도실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트레이드하는 게 맞겠죠. 네. 빙도실도 상관이 없고요. 아, 이거. 네, 이러면은 일단 폭이 정리해 주고요. 폭이나 곰덫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애도를 해보시나 누더기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 그러면은 누더기 말하는 대로 우리 팔만화까지만 버티면 돼요. 그러게요. 말씀드리지만 팔만화까지만 버티면 계속 연달아서 힐하면서 무조건 이길 수 있어요. 사람이십니까? 아니,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냥 누더기가 오른쪽에서 네. 나오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애도를 애도에서 나온 누더기는 더 좋거든요. 그렇죠. 두 장을 더 드로우하면서 누더기를 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굉장합니다 진짜.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굳이 우리가 쳐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개뿔도 네, 하나 네. 빠졌으니까 굳이 여기서 복도세 네. 빼줄 필요 없을 것 같고 수행사제랑 그냥 대빵님 아, 늙은이. 늙은이 이 멀록을 저희 팀에서는 저희 팀원들이랑 시청자들은 네. 판벨멀록이라고도 불러요. 아 왜죠? 다들 아시다시피 네. 그 두 네. 분이 그 선수분이 네.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네. 아 그 네. 나이 때문에 단지? 아 뭐 이거 뭔가 좀 움찔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 아니겠죠? 오, 판벨멀록 네. 가장 많으시죠? 지금 현재 그분 네, 저희 팀에서 제일 많으시죠. 네. 그분이 사실 샤이니 팀에도 올 수 있는 그 네. 연령대인데 신축으로 들어오고요. 이제는 빼줘도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이제는 근데 아, 이제는... 또 안 빼도 될 것 같은 게 얘가 있으니까 다음 턴에 버프를 주면서 안 죽일 버프를 주면서 얘를 살릴 수 있으니까 네. 그게 더 좋아 보이긴 하네요 확실히. 근데 또 이번 턴에 파이들을 양보하게 아 파이들이 아니죠 그러면은 이게 네. 네. 아 좋습니다. 아니 완벽해요 지금. 네, 그렇죠. 플레이가 뭐 중도덕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이렇게 얄밉게 박자 잡아줄 수도 있고요. 아 얄미워! 아 얄미워! 아 이거 엔딩님 이거 응원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이거 응원해서 근데 이걸 역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신축이 하나 더 있는데. 아 얄미워. 여기서는 뭐 감정 표현은 안 들어가나요 아직은? 이번 턴에 해도 될 것 같네요. 아 이번 턴에? 캐보드 다 오나서는 이제는 이제가 이긴 것 같으니까요. 네, 감정 표현까지 쓸 수 있다. 네, 덫을 먼저 빼주고요. 네. 자, 덫이 있느냐? 없네요. 네, 없네요. 두 장만 쓰. 네. 이러면은 순성화랑 해보스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이거랑 해보스를 해도 되고요. 네. 자, 일단 그러면 일단은 들어오고 돌부터 봅시다. 네. 좋네요. 오. 두 장을 넣고요. 제가 다음부터. 자 일단 역시나 하나 더 지면은 그때 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언급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프리카 성출 관련해서 약간 문제가 생겨서 오늘 지금에 한해서 다른 플랫폼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트위치랑 다음 팟에서도 송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개풀 돌이 나와도 근데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네, 다음 턴 킹이 오 그래서 상대가 개풀 레오크를 뽑았어요. 가장 베스트긴 합니다 이거. 저희가 신성화가 있기 때문에 속사 이거 만약 잠깐만요 이렇게 트레이드 근데 상대가 트레이드를 네. 상대한테 트레이드를 강요할 수가 있어서 이거는 킹이 없는데 네, 절대 나올 수가 절대 나올 수도 없고요. 없기 때문에 이거 좀 아쉽겠는데요. 이거 한 턴만 더 줬으면 사냥꾼이 네. 그래도 역전을 했을 것 같은데 약간 간발의 차로 칠 수 있었겠네요. 네 그러게요. 위험했습니다. 정리해야죠. 아마도 이 대빵모록 두 개만 정리하고 하실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만 하실 것 같은데 그럼 우린 신성화랑 진흥검으로 케이크가 될 수가 있죠. 자 정리를 해야 되겠고 다 정리하면 다 정리하면 네. 절대 질 수가 없어요. 네. 이러면 뭐 물론 킬각이 다음 턴에 무가오리 나오는 게 아니면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성황은 왜 질 수가 아 이건 안 나오면은 네.
찾으면 되는데 또 이걸 하기가 좀 그런 게 상대가 터질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상대가 먼저 그러니까 광기랑 이걸 해서 얘도 한 장은 터지긴 하지만 그래도 레오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 나왔어요. 야. 다음 턴 무조건 킥각이죠 이제. 네. 저 로뎀보 안 나오면 이제 킥각이 로뎀보 나와도 킥각이 또 있어요. 있고? 사람입니까 이게 흡혈가 이게 사람입니까? 아 너무합니다. 이거 이기면 일단 5연승이거든요? 그렇죠. 네. 한 판만 더 이기면 목표. 아니, 언제 지시나요 대체? 네. 뭐, 지는 걸 볼 수가 오늘 있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아마 지는 경기는 못 보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 이러면 일단은 키가 있으면 되겠네요. 네, 도 터지고. 어 여기서 혹시 뭐 인사한 거 여기 뭐 또 있나요? 인사한 팁 같은 게. 불쇼를 한번 할게요. 어 불쇼, 불쇼. 이야. 아이고, 예. 아 이것도 뭔가 고민했던 것 같은데. 방 킬각이어서 굳이 칠 필요가 없긴 했거든요. 아. 자 이렇게 되면 5연승까지 와 또 연속 보너스까지 받고. 오늘 진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5급 뭐 그 정도 충분히 어렵지 않을 것 같죠 지금 분위기면. 네 그렇죠. 네. 뭐 지금 2시간 정도 남았는데 아직 충분히 5급까지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판만 이기든지 지든지 네. 한 판만 네. 더 하도록 할게요. 네. 진짜로 남들께도 이거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진짜로 이게 질 때까지 하면은 아예 못 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거는 이번 경기는 이제 이기든 지든 일단은 네. 무가올 덱은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성기사. 성기사. 아마도 파마기사일 거예요. 다들 시즌 초에는 파마기사가 많이들 하니까. 아마 미러전이면 조금 재밌는 양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 그렇죠. 네. 미러전 어떻게 뭐 많이 해보셨나요? 미러전? 미러전에 많이 해보진 못했어요. 미러크타가 그렇죠. 그렇게 인기 많은 덱은 아니니까. 네. 근데 정말 정말 오묘해요. 정말 그러니까요. 머리 아프고 네. 정말 서로 눈치 싸움이 네. 그냥 아주 맞아요. 어? 자 일단 뭐 질문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룸미디어 페이스북에 가시면은 오늘 서렌더 오늘 게스트인 서렌더 선수에게 평소에 궁금하셨던 점이라든지 뭐 물어보고 싶으신 점 남겨주시면은 이따 3부에 저희가 읽어드리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좀 무가울 미러전이면 진짜 재밌겠네요. 뭐 이러면은 한 번 더 비밀기사도 아니고 어그로 알기사? 네 알기사나 아니면은 어그로 기사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동전에 쓰느냐 마느냐인데 저는 우리가 아껴도 될 것 같고 신성화가 있으니까 이제 아 신성화가 네.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거미까지 아마도 아예 수수께끼가 안 들어가는 그냥 어그로 기사일 수도 있겠고요. 네. 황관적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그냥 아예 들어가서 사성함 넣은 그런 비밀 기사일 그렇죠.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그런 어그로 기사 상대로 상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두 쪽 다 상대로 둘 다 60대 40 이상 뽑는 것 같아요. 이 덱이 유리하다라는 되게 이 정도 유리한 것 같아요. 지금의 신성화 각을 또 이러면은 적절히 예상을 하고 동전에 쓰기 약간 아쉬워요. 아 그렇죠. 왜냐면은 광기 동전이 되게 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동전 원래 이걸 하려고 했는데 월록을 내지 말고 그냥 광기랑 동전 역능을 해도 되겠고요. 네. 좋아 보이네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갑니다. 자 한대 포크는 이제 세강인데 이런 덱은 확실히 또 신의 은총을 아마 쓰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확실히 네. 황건적이라는 게 들통나면은 그때부터는 폐의 관리를 좀 해도 되겠네요. 신의 은총을 해서 네. 왕주 이러면은 약간은 부담스러워요. 그러게요. 그걸 당장 잡을 수 있는 덱이기 네. 때문에 알돌이나 지는 거 아이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는 적어도 이번에는 정리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헬봇도 두 개나 있고요. 아 그러네요. 네, 얘가 지금은... 얘가 5딜이지만 아프지가 않아요. 우리는 턴당 80 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 알기사네요. 알기사였네요. 알기사는 근데 조금 까다롭지 않나요? 이게 네 아무래도 광기가 그러니까 네. 그래도 어떻게 알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써보셨나요? 뭐 아래 비밀기사의 아래 뭐 예 여러 가지 뭐 컨셉이 있어. 오 잠시만요. 오 말하기 무섭게. 이러면은 정리하고 가는 게 제일 좋겠네요. 네. 그래. 아 좋습니다. 5호가 되면서 이제 왕축이 발린 거미를 정리를 하고. 호흡 됐으면 고.
를 벗겨놓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신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지금 현재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방송 문제 때문에 현재 예. 방송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송출을 못 하고 있고요. 예. 현재 나머지 컨텐츠에서 플랫폼에서 나머지 플랫폼에서 지금 트위치랑 네. 다음 팟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유튜브도 예. 있습니다. 참고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도 그렇게까지 치명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얘네는 죽여봐야 얘네들은 2일밖에 안 나오니까요. 그래도 부담은 좀 되는 것 같은데 필드가 네. 알도로 됐고 네. 근데 여기서 신성화를 쓰는 것보다는 그냥 힐봇으로 버티고 어느덧 상대 핸드도 말랐고 상대 필드 데미지 총합이 그리 높지는 않죠. 네. 상대 필드 데미지 총합이 4, 7, 7대 1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힐봇 메터 내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힐을 할 수가 있죠. 자 반대로 아르고스까지 아, 이게 사실 지금 제일 제가 개인 방송이었으면 제일 막 뭔가 튀어나올 타이밍. 아까 순화하셨던 그럼 순화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게 사람이니까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말이 나올 타이밍인데. 근데 5연승 하셨어요 지금. 여기서 광기가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해요. 그게 아니더라도 수행 사제랑 알도르를 할 수 있고요. 승현사제랑 법규를 준수하시다. 인성화는 다음 턴이나 뭐 더 좋게 쓸 수 있을 때 쓰는 걸로. 아 근데 고통이도 확실히 고통의 승현사제도 지금은 아래다가 한 대 때리면은 2일짜리 하수인도 늘어나고 지금 확실히 알기사가 상대분이 분위기가 좋아 보입니다. 일단은 확실히 필드 유지력 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네. 그리고 가장 컸던 게 아까도 뭐 약간 네. 좀 표정 변화가 네. 있었는데 신의 은총이 좀 컸죠. 네. 자기 털 거 다 털고. 성등이 나와야 나오면 좋겠는데 당장 이번 턴에는 안 나왔대요. 적어도 신축으로 그 다음 턴에 나왔대요. 다음 턴에. 아 아프긴 하네요. 이러면 아예 정리 안 나왔고. 한 번 더 찾을 수 있나? 수행사대로 한 단 드로우를 먼저 보고요. 드로우를 먼저 보고. 아이고. 쌍검. 그래도 신축으로 당장 이번 턴을 버틸 수가 있죠. 자 이러면은 필드가 11 편을 나가죠. 15 데미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왕축이나 뭐 이런 게 발리면 용타임이라든지 네. 아 이러면 킬각이 나왔네요. 아 이건 아쉽네요. 용사의 문장까지 잔인합니다. 이럴 때 뭐 감정 표현 안 하나요? 질 때는 제가 질 때는 그러니까 네. 감정 표현을 주고받으면 손해보는 기분이라서 아, 이거. 근데 5승 1패면은 충분히 이제 검증된 덱이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었죠. 네. 자, 그리고 저희도 반면에 기뻐요. 다른 덱을 좀 볼 수 있잖아요. 네. 물론 상관없었겠지만. 네. 이제 서렌더 선수의 멀록 기사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다음 초반에 설명드렸던 말리 도적 덱을 한번 네. 다시 설명드리고 네. 그리고 하도록 할게요. 그냥 평범한 말리 도적 덱이에요. 평범한 말리. 이게 제일 슈퍼 제이제이가 널리 네. 알려져 있는 말리 도적 덱이죠. 네, 슈퍼 제이제이 덱이라고도 네. 하고. 네. 제가 사실 말리 도적을 잘하지는 못해요. 기름 도적만큼. 아. 근데 연습을 해보고 있어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또 요즘에 그 라이프 코치나 뭐 이런 해외 스트리머들이 또 쓰는 그냥 가제탄 도적인데 말리고스 안 들어가고 박사분 넣고 필드 위주, 네, 기름을 기름을 빼고 하수인 위주, 하수인 위주. 그 덱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덱은 저는 해본 적은 없는데 아, 네. 저도 라이프 코치 선수 스트리머 되게 좋아해서 몇 번 본 적은 있어요. 근데 결론은 그냥 기름 도적이 더 좋다. 혹은 말리 도적이 더 좋다. 컨셉이 확실한 덱이. 맞아요. 그렇군요. 사실 그 사이에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 뒤를 조심해. 사실 저는 그 덱으로 꿀을 빨아서. 멀리건 같은 경우에는 네네. 요원이랑 마음가짐은 항상 들고 가는 편이에요. 무슨 덱이랑 하든. 근데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독할을 빼고 독할을 뺀다? 타오리산. 네. 일단은 뭐 제일 먼저 찾을 게 이 나머지 카드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럼? 아무래도 4코스 사수인이 제일 중요해요. 4코스 사수인이 여기서 하면은 서기사전에서 여기서 하면은 더할 날이 없겠지만 아 그렇죠. 그게 뭐죠? 박물관 관리? 그 도굴꾼! 도굴꾼! 네, 도굴도구나. 네, 그 카드도 되게 좋고요. 그렇죠. 다코스 하수인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이고, 말리고스가 너무 일찍 나오긴 했는데 일단. 자, 일단 비밀기사입니다. 이러면은 그냥 우리가
동전아님이랑 요한 스타트를 해도 되겠네요. 구원이에도 이제 상관이 없는 상황인가요? 상관이 없죠. 네, 그리고 다음번에 우리 사기를 칠 수가 있어요. 마음 가득 칼부 요한으로. 네. 아니면 됐습니다. 여기서 그냥 병력 소진만 하는 선에서 그치면 칼부만 해도 되고요. 오, 확실히 그 이거 상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 이 상성은 네. 어, 아니란 거 봐. 심지어 지금 아직 뭐 방향은 네.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직은 이제 정해지고 나면 정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말풍선을 또 쓸 수 있다. 이런 거는 말풍선 안 쓰나요? 이럴 때는 안 써요. 아, 이럴 때는 마우스를 올려놓지도 않아요. 아, 네. 상대한테 들키스 확실할 때 이 거미 하나라도 본체를 향하는 순간 그때 바로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확실히 중요하죠. 이게 정리를 해주는 게 그래 주네요. 그러면 네. 그냥 칼부만 하는 손에서 이겨도 될 것 같아요. 아쉽네요. 이거 예. 딱 먹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자 일단 칼부를 깔끔하게 정리하고요. 지금 분위기 어떤가요?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좋죠. 여기서 혼자시키기로 일본 물기 당장 뛰어올 수 있고요. 여기서 여교사가 나오면 정말 좋겠죠. 아, 여교사가 나왔으면 좋았을 테지만 그래도 우리가 되게 유리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 그래서 일본 물기를 혼자시키기로 잡느냐 아니면은 맹독으로 잡느냐. 맹독으로 잡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맹독으로. 네. 혼자시키기는 후스키끼한테 쓰는 거. 다음 턴에 독가로 비밀이 아무래도 네, 좀 되고. 걸렸어요 제. 왜냐면 엎드리면은 이걸 못 잡으니까. 그쵸. 근데 이런 엎드려도 아니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비밀이 이렇게 되면은 안가품이 제일 유력하죠. 네. 그래도 엎드리면 사실 조금 그렇죠. 굉장히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엎드려를 따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이 제일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트레이드 해주고 안가품이면 혼자 시키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음가짐까지 쓰면은 무기를 아낄 수가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비밀은 역시나 안가품이고요. 안가품도 빼주고 혼자 시키기 하고 싶네요. 하수인도 깔아. 무담화는 재활용해도 혹시 나쁘진 않네요. 그러네요. 풀스키가 최악인데 그래도 우리는 타우리스탄 내면서 정리 강요할 수 있으니까 되게 유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타우리산이 또 말리고스를 줄여주는 것도 네. 지금 굉장히 크죠? 말리고스가 그렇죠. 처음에 나와서 조금 네. 짜증이 날 뻔했는데 네. 그래서 다행히 타우리산이 바로 나와줘서 괜찮게 어김없이 6턴에 스케키의 도전자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그러면 타우리산 내고 오. 그냥 다음 턴에 그래도 가재자는 해도 네. 될 것 같고요. 네. 타우리산 내주고 7피로 네, 굳이 비밀 안 빼주고 여기서 사실 수금티가 나오게 되면은 그래도 아 여기서 수금티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급격하게 불리해질 수 있어요. 확실하게. 아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말을 꺼낸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과대잔이랑 연계할 수 있는 주문도 많이 아무래도 줄여놨고 아무래도 제일 좋은 드로우는 포칼이 나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과대잔 하고 맹독하고 포칼 마음가짐 포칼을 할 수 있으니까 다행히 붐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고 타우리산은 무조건 잡겠죠? 타우리산은 안 잡진 않을 거예요 적어도. 7 데미지 아깝긴 한데 그래도 네. 네, 안 잡으면 정말 손해를 볼 수 있는 각이기 때문에 이런 포칼이 나오면 우리가 다 정리하고 갈 수 있죠. 가죽잔이랑 같이 연계는 힘들겠지만 네,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나요? 덱을 믿나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아,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죽잔이 내는 순간은 가죽잔이 내는 순간 포칼이 나와도 정리 다 할 수가 힘들어서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렇네요. 그래서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탈로스 조카를 해도 되고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 무조건 엎드려가 있을 거니까 먼저 무게도 빼보고 그리고 나서 탈로스 조카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안가품이 들어갔네요. 아 지금 해골 마크가 안 뜬 해골 마크가 안 들어가니까 말씀하신 거죠? 이런 부분이 좀 또 TV라면 TV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밧줄이 오 탈, 이게 안 네. 급할 때 이게 안 좋은 건 정말 좋았어요. 오 그러게요. 이게 안 좋은 건 정말 좋았는데 와. 자 이거 정리하게요. 아 이거 정말 포칼만 있으면 되거든요. 포칼로 만약에 포칼 찾으면은 깜깜한 거 좋아하나 아니네요. 어이 깜깜한 거 좋아하나. 자 일단은 단 것만 정리하고 저도 우리가 이번 생 캐릭은 안 나오는데 네 다음 턴에 얘가 불러준 카드 한 장이랑 기본 카드 한 장이랑 해서 포칼이 나와서 칼부가 나와서 말리고스로 어떻게든 피드 정리할 수 있어요. 아 이거 피가 잡힌 거 아닐까요? 아 왕축 아 네
아, 신성어만 있어도 킬각이긴 한데 방금은 왕피까지 있네요. 저 게임 아쉽게 그냥 하마기사의 흉악함을 볼 수 있던 그런 게임이었죠. 네네. 포칼만 있었으면 확실히 이제 죽여 보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아쉽네요. 약간 네 되짚고 가자면 약간 동전을 네. 이코에 쓰고 간 게 약간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우리가 타오리산을 네. 더 빨리 낼 수 있었을 거니까 동전을 그렇죠. 주면 뭐 근데 워낙에 파마 기사가 6턴에 수수께끼 나오면 도적도 확실히 좀 힘들다 보니까 어 그러게요. 아재는 전통이 카운터라고 할 수 있죠. 네. 이게 기름 도적은 확실히 좋은데 어떻게 가제자 도적도 사제전에 괜찮나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말리 도적 같은 경우에는 네네. 피니치가 기름 도적보다는 약해서 약간은 기름 도적보다는 카운터가 덜한데 네. 그래도 이 정도면은 되게 유리한 것 같아요. 가제잔도 되게 유리한 것 같아요. 가제잔에 바꿀까 말까 생각해보고 있어요. 약간은 느린 덱이니까 약간 고민해볼 법한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가제잔 들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아 가제잔 들고 근데 두 개나 잡혔네요. 사제전 초반 멀리가 일단 가장 먼저 집어야 될 카드가 있다면 묘실도굴꾼이 제일 중요해요. 묘실도굴꾼 묘실도굴꾼이랑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네네. 하수인을 잡는 걸 되게 좋아해요. 묘실도굴꾼이나 여교사 여교사? 네. 여교사? 맹독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맹독 같은 경우에는 성직자를 끊을 때나 죽군 같은 거 끊을 때 도움이 되거나 네.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들고 가요. 들고 가는 편? 사제 상대로는 무기를 절대 안 쓰는 편이에요 이 턴에. 어차피 힐하면 그만이니까. 그렇죠. 가능한 편이에요. 3만화 플레이가 딱히 없어도 요약을 언제 하면 언제 생길지 모르는 거니까 네, 요약을 하면 이제 사쿠아수인이랑 이제 맹독 정도? 네, 맹독 정도. 네, 그 그리고 가제짠까지도 들고 가도 되고요. 템포가 느린 덱이니까. 그렇군요. 이러면은 이걸 다 쓰면은 마음가짐까지 쓰면은 이걸 잡을 수 있긴 한데 요약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고요. 네. 가제짠이 또 손에 있어서 독칼만 해놓고 맹독만 해놓고 다음 턴에 독칼 저에게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독칼 이번 턴에 본체에 해놔도 되고요. 사이클을 돌리겠다. 근데 맹동만 해놓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확실히 다음 턴에 뭐 벨렌이 달리는 게 아니면은 정리를 할 수 있다 라는 것 같고요. 오. 이거 오 나무에미까지 독칼이 나오면은 그래도 빛의 이름으로 오늘도 아, 좀 애매한데 예, 상당히 부담스러운 필드였죠. 독칼 절개를 했는데 타오리산이 나오면 그거 늘겠죠. 네. 그거 괜찮네요. 자 일단은 네. 말리고스 나오면 아 그거 또 좋죠. 아직 생매장 타이밍이 안 나오니까 네. 자 일단은 타오리산이 근데 사실 하수인이 별로 없어서 네 하수인이 지금 저도 묘시도구 이야 하수인이 별로 없어서 네 맞아요. 최소 묘시도구꾼이거든요. 그러네요. 최악은 바로 쓰고 SI 정도 SI 그런 것도 있었는데 오 괜찮은데요 지금 당장 다음 턴부터 뭐 가제짠 나갈 수 있어요. 가제짠이 뭐 옛날 가제짠이 돌아와요. 네, 그래요. 그 시절 그 시절 가제짠. 야 이거 그 시절 가제짠 정말 셌거든요 예. 그때. 예, 그냥 무조건 도적은 그냥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직업이었고 그때. 거의 뭐 본체가 가제짠이고 하수인이 달리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그때는. 그때 어떻게 많이 하셨죠 그때도? 그때도 도적을. 제가 꿀을 좀 그렇죠. 예. 그때 써렌던서가 또 가했잔 그때 주문 도적으로 이름을 또 날렸었죠. 맞습니다. 어떻게 이제 제가 제일 아끼던 덱이었어요 하스스톤 하면서. 아. 근데 너프되면서 조금 하스스톤의 재미를 약간 잃긴 했는데 근데 처음으로 딱 한번 잃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그때 그 시절인데요 완전히. 지금 그걸 다시 느낄 수 있어서. 그러게요. 또 가했잔만 줄인 게 아니라 독칼 이런 것도 줄어서. 맞습니다. 게다가 동전까지 있으니까 확실히 필드 정리하는 데는 손해가 압박을 되게 거세게 하긴 해요. 고통을 생각하기까지 그래도 아 칼부 좋네요. 아 좀 애매하군요 지금 칼부는 아무래도 고통이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가지잔을 굳이 내야 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비룡이랑 독칼을 해서 이거 정도만 끊고 와도 될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이드로룩이가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가제짠으로 포칼을 어떻게든 그렇죠. 혼절이나 포칼을 터줄 수 있겠죠. 네. 기습 기습 또 고통이를 만약에 뭐 네. 정리한다면 정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스페이스 원화 혹은 마음가짐 혼절을 해도 될 것 같아요. 혼절까지 비룡이 안 죽으면 다음 턴에 그렇죠. 되게 좋기 때문에 또 이제 비룡 같은 하수인도 사제가 한 번에 처리하기 되게 껄끄러운 하수인이죠. 그렇습니다.
만약 정리하려면 정말 생매장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네, 괜찮은 것 같네요. 확실히 마음과 혼절까지도 근데 네, 역시 마음과 혼절까지 또 아까 도적을 네. 주문 도적 시절에 되게 좋아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과거 기록을 보면은 뭐 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뭐 솔직히 요즘 도적 호감 아니냐 이런 꾸준 글을 뭐 올렸던 경력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때가 아마도 리로이 너프되고 바로 직후일 거예요. 그때 리로이 너프되고 그때도 그때까지 그때는 사실 좀 주문도적 힘이 약간 꺾인 시절인데 그때까지도 주문도적 하는 사람들은 진짜 악질이라고 악질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 이번 턴은 기습 칼부 요원하면은 그리고 무기까지 쓰면은 다 정리할 수 있긴 해요. 아니면은 가드잔을 꺼내기에는 가드잔? 주문이 넘길 게 딱히 없어서 그렇죠. 그냥 기습 가드잔은 일단 아껴두고 네. 아니면은 여교사랑 네, 여교사랑 여교사 기습 SI를 쓰겠다는 건데 네, 여교사랑 기습 SI를 그렇게 해서 여기서랑 되긴 하죠. 네, 무기를 쓸 수 있으니까. 사실 칼부보단 여기서가 좀 더 나아 보입니다. 그러면 그게 깔끔하죠. 네, 깔끔합니다. 비포 가게도 확실히 뭐 여기서가 여기서랑 사리고 네. 좋네요. 아키나 연구사대 주임하우스 가득자는 놀 거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친구는 나중에 나오면 나중에 나올수록 더 큰 사기를 칠 수 있는 친구라서 그죠. 혹시 사렌더 선수는 뭐 제일 싫어하는 직업이 있다면 뭐가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나기 싫은 거 뭐 하기 싫은 거랑 싫은 거랑 뭐 만나기 네. 싫은 거 둘 다 만나기 싫은 거는 별로 전사를 상대로 만나고 싶진 않아요. 전사를 만나고 싶진 않아요. 아 전사 상대처럼 막 무직한 것 같은 걸 만나고 싶진 않아요. 본인이 쓰는 거는 상관없어. 제가 쓰는 거는 괜찮은데 만나고 바로 쳐주십시오. 어우 마음이 아주 같은 거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마찬가지로 바로 쳐주십시오. 두 번째 가득한 거 볼게요. 네. 요거랑 하나 더 들어보겠고요. 도굴 것도 좋네요. 시작한다. 제가 만나기 싫... 아니 근데 제가 하기 싫은 거는 네. 컨트롤 사제를 잘 못해요. 아 사제 용사제 같은 경우에는 별로 어렵지 않아서 괜찮은데 네. 컨트롤 사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맞아요. 사제 플레이 하는 모습을 다른 덱에 비해서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혹시 대회에서 사제를 갖고 나가신 적이 있었나요, 그럼? 대회에서는 예선전 빼고는 없었어요. 본선에는 없었죠. 아. 예선전에서 내가 옛날에 컨트롤 사제가 한번 유행일 때 아. 그 예전에 한번 가져간 적이 있었는데 축소 막 나오고 그때 말씀이신가요? 네. 축소가 이제 네. 그때 왜냐면은 힐기사가 되게 유행이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카운터 치는 게 사제라서 또 맞습니다. 사제를 가져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 성적이 괜찮았는데 소세로 플레이에는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그 다음에는 안 쓰기로 했어요. 근데 개인 방송에서는 사제 플레이를 또 별로 안 보여주셨겠네요. 그럼. 네 개인 방송에서도 사제를 많이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 뭐 사제 뭐 그래도 뭐 좋아지면 하겠다. 뭐 이것만 좋아지면 이것만 바뀌면 저는 좋은 데가 언제든지 할 생각이 있어요. 이것만 바뀌면 사제가 그래도 좋지 않을까 이런 거 있을까요? 그럼? 사제는 좀 많은 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상상보다는 거기서라면 자 여기서는 일단 기습까지 네, 사이클 돌리긴 한데 오 우선 칼부도 자 혹시라도 근데 상대가 아키나이가 네, 하나 더 있으시고 더 있어가지고. 그리고 나루나 승치 이렇게 한다면은 순치만 있어도 끝나네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질 수도 있겠네요. 사제한테. 근데 그랬으면은 사실 이번 턴에 킬각을 잡을 상황이었던 거라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뽑은 게 아니라면. 네. 뽑은 게 아니라면. 아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또 말리도전 기본적으로 이름 그대로 말리고스를 이용한 콤보 덱인데 그걸 위해서 뭐 물론 타우리산이 있지만 뭐 마음가짐을 아끼는 두 번째 마음가짐을 아끼는 플레이를 한다든가 뭐 그런 거 신경 쓰는 부분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옛날 사제 같은 경우에는 옛날 말리도적은 사제 상대로 그냥 말리고스를 내면 그냥 무조건 이겼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생매장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말리고스를 좀 아꼈다가 마음가짐도 같이 아꼈다가 그랬다가 같이 콤보로 쓰는 경우가 제일 많죠.
사실 생매장이 있어가지고 네, 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포카리 두 장이나 있는데 맹동은 하나밖에 안 남아서 네. 저는 그냥 포카리 써고 쓰고 확실히 힐봇보다는 포카리로 그냥 안전하게 정리를 하겠다. 다음 턴에 할 수 있으면 되니까 네. 그리고 힐봇을 쓰게 되면 또 상대 지금 약간 네, 감시자가 또 사실 약간은 버프가 되니까 불안한 게 네. 비폭탄을 둘 다 최악으로 맞았어요. 그렇죠. 이게 비폭탄을 가뜩이나 하수인 별로 없는 덱인데 오, 왜 저 친구가 칼부를 쓰죠? 칼부를 잠깐 자, 보호막까지 그래서 이 생홍으로 남은 카드가 한 장에 남긴 했는데 그러면은 두 장밖에 안 남았거든요? 보글권이랑 헬봇을 하고 헬봇까지 헬봇을 해줍시다 카드가 안 남았어 이거, 예 조금은 불안해. 조금 불안해. 조금 드로마 나갈 수 있겠다 생각이 약간 들어. 말씀대로 이거 필드가 정리되면은 악이 없는 상황이. 생매장이 빠지면은 이러면 두 장째 생매장이 네. 이제 손패.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야. 네. 아닐 수도 있고요. 칼이다 거의 없어. 오 맹도. 그럼 실봇을 한번 더 하고요. 그리고 다음 턴에 다음 턴에 말리 칼라미. 그리고 저기. 네. 그리고 말리구스가 살길 바란 다음에 해야겠죠. 아 사제도 근데 답답한 상황이라서 지금 승패도 세 장밖에 안 남았다. 근데 또 사제 매치업 같은 경우는 같이 게임 그러니까 필드 싸움을 하다 보면은 사제만 핸드가 마르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아 이거 큰데요? 모르게요. 이거 그래도 말리구스로 네. 계속 딜하면은 생매장만 없어요. 그러니까 생매장만 없어야 계속 딜하면 되니까 없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상대분도 드로우를 정말 많이 보시긴 하셨어요. 없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선힐 오후매 당할 수도 있고요. 과연? 과연 이게 이거 하나에 없습니다. 없어요. 와 이러면은 네, 일단 없네요. 이러면은 일단 정리를 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무조건 정리 안 할 건데. 혼자 시키기를 하고 가는 거죠. 네, 아니면은 일단 이렇게까지는 하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무조건 이렇게 할 거니까. 근데 여기서 연계를 할 카드가 한 장밖에 없다 보니까 아키나이를 굳이 그러니까요. 죽이지 이게, 말고요. 네, 차라리 힐을 아예 못하게 간종을 혼절 시키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혼절 저렇게 다 써버리는 근데 도발이 세워지면은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상대가 여기서 뭐 버프를 하든 뭐가 있든 말리고스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서요. 그리고 아케나이 본인의 아케나이를 죽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다음 턴에 이게 뭐 도발이 차라리, 나와도 더 까다로운 도발 같은 게 나오죠. 죽은 애가 남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러면 뭐 거의 생매장 뽑는 것만 아니면은 그렇죠. 정말 생매장만 아니면 돼요. 일단 정말 이긴 것 같아요. 없는 것 같네요. 근데 순치를 생각을 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판단이 아낀 게 맞았네. 네, 깔끔한 정말 옳은 판단이었죠. 이러면 30장을 다 쓰면서 굉장히 뭐 사제는 껌이다 쉽다 이랬는데 결국 30장 보면서 껌으로 잡았네요. 좋습니다. 역시나 사제 상대로는 유리한 매치업을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잠깐 그 덱 구성이 어떤지 잠깐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자 일단은 뭐 여교사 한 장에다가 힐봇 두 개. 여교사 칼봇. 같은 경우에는 벌목기를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벌목기. 여교사 같은 경우에는 뭐 성기사나 위닝마 같은 덱이랑 할 때 괜찮고 벌목기 네네. 같은 경우에는 벌목기 같은 경우에 전사 같은 경우랑 할 때 괜찮죠. 그렇죠. 힐봇 두 개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힐봇 같은 경우에는 힐봇은 굳이 두 개를 넣을 필요는 없는데 네. 힐봇 말고 그냥 누더기를 하나 넣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드루이드전에서 괜찮으니까. 그렇죠. 드루이드전에서는 힐봇으로 힐 해봤자 바로 뚫리니까 잘 누더기를 넣어서 필드를 먹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드루이드 빼고는 나머지 매치업에서는 다 힐봇이 괜찮은 것 같아요. 위닝마 정도 빼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1승 1패죠. 이 그죠. 덱은. 예. 아까 덱이 너무 승률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근데 성기사 무거울 덱이. 자 일단은 이번 2부 순서도 지금 아마 이번 경기가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 3부까지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은 아닙니다.
이번에 3부 성기사. 성기사인데 패가 굉장히 괜찮아요. 기승요원이 있기 때문에. 맹독도 있어요. 맹독은 근데 잘라도 될 것 같기도 성기사 하고. 성기사 전에 좋은 카드는 아니죠. 멀목기 말고는 딱히 끊을 게 없기 때문에 네. 당금 같은 거 매 기승요원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 둘은 진짜 꿀이죠. 여기서 여교사나 도굴꾼이 잡히면 정말 환상의 패가 그렇죠. 될 것 같아요. 아이고인데 상대분 아이디는 아이고 어? 저 네. 소리 나오게 만들어드릴 수 있을까요? 아! 아이고 네, 아이고 1턴을 쉬었어요 일단. 오 다음 거 개꿀이죠 이것도. 그러면은 네, 기승요원 아니 동전요원 하는 게 너무 네. 좋죠. 네. 근데 또 네. 동전을 아끼는 게 이미첩에서 너무 좋긴 해요. 동전 아낀다. 혹시 이유가 있다면 동전 아낄 이유가 이 매첩은 6만화 전에 우리가 네. 얼마나 더 좋은 플레이를 하냐에 따라서 승률이 많이 가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는 동전을 아끼고 비용을 빨리 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소집 나오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하지만 했어요 이번에 나가는 소집이 걸로.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아직은 무슨 성기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죠? 뭐 미드인지? 어? 미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와 그러게요. 월록 기사는 단검이니까 아닐 것 같고요. 요즘에 사실 미드 기사가 많이 안 보이잖아요. 네. 왜 이유가 있을까요? 미드 기사가 미드 많이 기사 안 보이는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괜찮아요. 충분히 위닝마랑 드윌드가 네. 지금 제일 탑인 상태에서 네. 그리고 파마 기사까지도 괜찮게 상대할 수 있고 그렇죠. 앞에 두 개의 상대로는 유리하게 상대할 수 있고 그래서 미드 기사가 다시 흥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네. 사실 지금은 파마가 너프 들고 네. 나서 다른 게 너무 세서 네. 안 쓰는 이유가 큰 것 같죠. 한번 가볼까? 독칼 두 개를 하던지 아니면 기습을 하던지 자 나온 거 이러면은 그냥 독칼 두 개 하세요. 하드를 땡겨놓고 아이고 소리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진짜 아이고 소리 벌써 나온 것 같아요. 아 깜깜한 거 이게 타블릿 단가지 네, 이게 사실 미드 기사가 또 도적 상대로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파마 기사보다 더 쉽죠. 네. 도적 대 성기사 같은 경우에는 파마 기사 같은 경우에도 도적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죠. 근데 미드 기사면 훨씬 더 유리해요. 훨씬 더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이런 오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서를 내는 게 더 좋겠죠. 네, 여기서 기습까지 쓰겠다. 약간 필드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필드에 힘을 실어주면은 지는 거 많이 걸리고 잡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앞이 덜하고 뭐, 해도 우리가 네, 다음 턴에 타워 산다 이렇게. 어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확실히. 자 일단은 말씀대로 뭐 지는 검이 아니면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뜻밖의 왕충만 아니면 어? 평등이 빠졌어요. 평등? 지는 검도 없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건 절대 못 잡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야 분위기 정말 좋은데요. 상대가 뭐 벌목기만 안 내주면은 여기서 자 일단 당연히 여교사를 잡겠고요. 네, 네. 나머지 3하나로 간종. 아 이거 미드기사 맞네요. 고민하신 거 보면 신성화가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일단 신호가 있어도 카오리산은 못 잡으니까 카오리산은 그렇죠. 무조건 낼게요. 아 이거 두 번 살면은 정말 실화도 두 번 살면 정말 좋을 것 네, 이건 옛날 조개 또 한 번 확실히 이게 지는 검이 전 턴에도 없었으니까 네. 네, 이번 턴에 오른쪽에서 나온 것만 아니면 병력 소집? 아르거스면은 이거 무조건 살죠. 맞추긴 했는데 그래도 못 잡죠. 뭐 간주 하나 더 나와서? 에이, 그런 건 아니고요. 오. 이러면은 너무 좋은 게 비룡 기습하고 맹독으로 다 정리할 수가 있어요. 야. 칼부는 아니면 S사이드 나갈 수도 있는데 S사이드가 나갈 일은 없겠네요 지금. 맹독 쓰니까. 너무 좋은데요? 게임 끝난 것 같은데 이럴 때 뭐 감정 표현 또 기쁨의 감정 표현 안 나오나요? 이때는 미안하다. 아 이건 야. 미안하다고. 솔직히 조금 미안할 만했죠 방금. 타워리스가 세 번 살게 생겼어요. 그러게요. 이번 턴에도 신성화가 있으면 뭐 잡긴 잡을 텐데 그럼 신성화가 있어도 절대 비룡이... 우리가 나쁠 것 같지 않은 게 그렇죠. 꿀 같은 8만화를 티리온이 넣을 수 있는 꿀 같은 8만화를 고작 4만화 하면서 그렇죠. 영능이나 누구를 지지할 수 있는 라그가 이걸 이거... 보면은 그건 좀 최악이긴 하네. 본체 맞으면 본체... 야단 났어요.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이고 소리 나오게 생겼죠 지금. 난리 났는데. 라그 그냥 무난하게 잡고 그치. 가면 되죠. 라그 잡고. 네. 이제 라그는 혼자 할 필요 없고 계속 손을 내니까. 오 근처 치면 되겠네요.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파울리스탄 3스택.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번 턴에는 줄이는 게 사실 별로 의미가 없긴 한데 그래도 휘봇이 성견으로 더 좋게 됐어요. 그러면 그리고 일단 상대 기분이 나쁘잖아요. 아니, 뭐 네. 아직까지 안 나가는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네. 말리고서 치코 됐으면 어떡하나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안 나가고 있었던 게 그렇죠. 되게 오, 굉장하다 멘탈이 네. 생각했는데 나가야죠. 한 판만 더 이기면은 8까지 가야죠. 네. 아, 네. 일단은 뭐 시간상 일단 한 판 정도는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네. 한 판 더 진행을 예. 하고 일단 2부는 마무리 짓도록 예,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그 룸미디어 공식 페이스북에 서렌더 선수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따 3부 때 읽어보고 답변 직접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어떤 질문 예상되시나요? 아무래도 제가 어떤 종류의 질문들 예상하시나요? 아무래도 뭐 어떤 덱을 좋아하시냐 뭐 어떤 덱 뭐 등급전에서 올리기에 추천할 만한 덱이 있느냐 뭐 이런 거를 아무래도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과연 예 생각 같을까요? 그럼 혹시 그 말 나온 김에 뭐 지금 등급전에서 돌리기 가장 좋은 덱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시청자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금 등급전은 네. 그냥 재미 빼고 웃음기 다 빼고 네. 순전히 올리기만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위니 응마, 아, 위니 응마랑 드루이드가 제일 좋아요. 아 드루이드 그렇게 두 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일단 도적 대 조적. 이 매치업은 뭐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뭐 기름 도적 대 말리 도적이라고 만약 가정한다면 네. 아무래도 기름 도적이 제 말이니까 상대분이 기름 도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말 도적이 유리한 것 같아요. 말리 도적이 아 그래요? 해봇이 두 개나 있어요. 해봇 때문에 이게 그리고 가드짠에 그러니까 가드짠이랑 전지의 차이도 있고요. 해봇이 네. 두 개인 것도 있고요. 근데 가드짠이랑 전지 차이가 좀 큰 게 가드짠은 내장을 뽑으면서 자사가 나가요. 그렇죠. 그걸 꼭 안 잡으면 큰일 나게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전지는 그냥 내장 뽑으면 끝이거든요. 그렇죠. 그 차이가 있고 해봇 차이도 있어서 말리 도적이 좀 유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도적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딜레마에 빠지시는 부분이 아까 2턴에 상대 명치를 단검을 찬 다음에 치셨잖아요. 네. 그 경우에 사람들이 또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 직업에 따라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제 같은 경우에는 네. 사제가 찍어도 의미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안 찍는데 도적 같은 경우에는 1딜 해놓으면은 도적은 쌓이니까 네, 특히 쌓이니까 근데 이게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주문력 도적인데 주문력 도적? 이거 이 카드를 제가 네. 코드위기 선수 방송 말고는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잡을 수는 없는데 일단은 뭔가 그러니까 잡으려면 잡는데 아 뭔가 아깝거든요. 그죠? 이러면은 그냥 맹독이랑 네. 요원으로 요원까지. 이렇게 해놓고요. 다음에 칼굴 합시다. 반응이 좀 늦어가지고 네. 굳이 얘는 그렇게 꼭 잡을 필요는 없을 것 네. 같아요.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 카드. 저도 사실 안 본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요. 한 저게 어느 확장 때 카드죠? 저게 그 최근에 나온 거. 마상시합에서? 네, 마상. 그러니까 마상시합 이제 확장이 되면서 그때 네. 이제 나온 카드인데 네. 정말 보기 힘들죠. 그렇죠. 마상시합 나오자마자 코드기 선수 방송에서 본 거 이후로 네. 사실 본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혹시 그 덱일까요, 그럼? 코드기 선수 덱일까요? 그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왜죠? 그 덱은 네. 저도 해보셨어요? 해본 적 아. 있어요. 아 네네. 맞아요. 제가 옛날에 방송에서 본 것 같아요. 사실은 상당히 안 좋았던 거. 네. 그대 그런 데 그 돌리지 않으셨어요. 네. 네. 회는 상당히 오. 오. 상당히 애매하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비룡이 나와서 순환을 시켜줄 수밖에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과감하게 절개. 기습이 두 개가 있는데 약간 노는 게 약간 아쉽긴 한데. 기습하고서 이거로 치기 너무 네, 아까우니까 그렇죠. 뭐 가제짠을 또 예, 뽑아주게 돼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안 뽑더라도 당장 다음 네. 턴에는 도굴꾼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되게 유리하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유리한 건 잘 모르겠네요. 일단 상대의 덱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상대의 덱이 뭔지 모르니까요. 그 덱에 여기서 기름을... 상대가 먼저 가제짠이 나오면은 아 가제짠 쓰는 도적이었나요 그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전력 질주를 쓰는 거 봐서는 아 네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네, 전력 질주가 아까 썼었거든요. 네. 맘과 전지를 썼던 컴패인데 이 친구. 이러면 좋겠어요. 도굴꾼 네. 기습 칼부를 할 수 있겠네요. 먼저 들어오면 좀.
이러면 여기서가 훨씬 좋지. 훨씬 좋죠. 네, 여기서가 훨씬 좋죠. 이러면 이제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8분까지 쳐주십시오. 자, 일단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은근히 또 도적도 칼부가 없으면 저 토큰들 정말 되게 애매하네요. 아까 네. 3만 포카를 쓰기에는 그렇죠. 좀 아쉬우니까 또 3만원대 상대가 칼부를 한 장 써서 네네 제가 지켜볼게요. 과연 어떤 주문력을 보여줄지. 사실 근데 발리도적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면은 옛날부터 주문도적이 그렇지만 다 가짓잔이 안 나오면은 정말 그렇죠. 정말 진짜 게임이 하기 싫어지거든요. 네. 그 사기 시절에도 그랬어요. 아 이거 포칼까지 쓰겠다는 것 같은데 네, 포칼을 쓰겠죠. 네. 일단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기습 독할을 해도 되고요. 탈로스. 오, 이러면 탈로스 기습 독할을 해도 되겠네요. 탈로 들어오는 거고요. 자, 마음가짐이라고. 이게 제가 말한 게 약간 네. 현실이 될까 그러니까요. 했어요. 이게 가제점만 네. 나오면 완벽한 형태인데 네. 진짜 딱 가제점만 나오면 되는데 항상 가제점도 못할 때 말리고스가 나왔대요. 그 말리고스가 나와도 그렇네요. 도적 미러전에서 말리고스 먼저 나오면 아, 그렇죠. 정리하기 힘드니까 네. 혼절 말고는 이제 근데 꼭 이렇게 꼭 이런 소패가 잡히면은 꼭 그게 안 나와요. 키카드가 이것만 나오면 좋은데 할 때 안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칼까지 쓰신다. 아 독칼 그러게요. 이거 좀 예. 특이한 거 상대가 전질이랑 말리고스를 예. 쓰는 덱일 수도 있을 거고 근데 딜 카드를 이렇게 예. 화수인이 많이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는 거 되게 좋은 일이에요. 치유로 볼까요? 여기도 치유로 봇을 해주고요. 그리고 칼이 두 장이니까 그냥 한 장을 써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치유로 때 먼저 내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포칼은 두 장 있으면은 딱히 쓸 일이 없어요. 맹독이 네, 두 그렇죠. 장밖에 없기 때문에 이 덱은 포칼을 써주고 그냥 다른 차종 탈 수는 일단은 뭐 비늑탕 싸움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먼저 뭐 좀 가제점이나 말리고스 만약 그 상대가 쓴다면. 훨씬 나오랑이 높긴 해요. 네, 상대가 네. 여덟 장밖에 안 남으셨기 그러네요. 때문에 워낙 카드를 많이 보긴 했죠 상대가. 아직 아, 있어요. 이게 한 장 한 장씩 쓰는 덱인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전질 하나, 뭐 가제장 하나 이런 식으로 분배를 했던 덱이 아닐까 싶은데 아 독할까지 네. 시작했어요. 쇼타임. 쇼타임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제일 최악이 뭐냐면은 가제장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어 진짜네요. 이거 난리 난대요. 만약 못 잡으면 이거 난리 납니다. 근데 나가라. 말리오스라도 나오. 아 이러면 잡 굳이 잡자면 잡으려면 잡는데 포칼하고 치고. 요원을 하면 잡을 수 있겠네. 손해가 좀 막심해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가제장을 확실히 안 끼면 안 되니까 잡으려면 먼저 포카를 돌리는 게 낫지 않나요? 네 무기 1세대 적들기 일단 잡았어요. 일단 잡았어요. 일단 참게 우리 가제장 언제 나오나요? 되게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죠. 그니깐요. 아 이거 그 1티어인 시절에도 가제장이 그렇죠. 뒤편에 네. 나오면 못 이기는 덱들이 못 이기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맞습니다. 아 타우리산까지. 아 이거 진짜 난리 났다. 이거 다음 타우리산 못 참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가제점이 무조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막 독칼 이런 칼까지 써서 패스난이 그래도 기름도적보다는 핸드 말릴 확률이 조금이나마 네. 적은 것 같다는데 진짜 이번 판은 워낙 안 나오긴 하네요. 그리고 두 장 열한 장 중에 두 장이 가제점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까요? 와, 잡긴 잡아요. 그래도 잡긴 잡아요. 잡긴 또 이렇게 잡긴 잡아요. 이렇게 잡아야 하나요? 잡긴 잡아요. 상대가 뚫린 카드를 다음 턴에 보여주겠죠? 어떻게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래서 뭐 별 볼 일 없는 게 나올 수 있잖아요. 아까 그 친구가 또 나온다던가 그쵸. 아 그 코볼트 네. 과연 세 장이 남았는데 별 볼 일 없는 카드가 아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저 도적조 이제 마지막 세 장에 말리고스가 뒤에 있고 이러면은 그래도 비벼볼 만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제 딜 카드가 다 빠져서 무조건 다음 턴 가해장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기도하죠 우리. 말리도 연결 카드가 애매하고 안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 메타로 무조건. 어 이거 뭐 없나 본데 이거? 왜 이거 없는 거 같아? 오! 오! 그 별 볼일 없는 놈이 나왔어요. 야. 포칼. 자 나머지 6호로 해본. 어 괜찮은데 이러면? 여기서 해보내면은. 어 이런 거 가짠. 아 이게 설마 무가오 그러니까. 무과금덱이라서 네. 아 무과금덱이라서 혹시 아 그런가요? 네, 말리고스 없으니까 이런 네. 식으로 혹시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여기서 살짝 기도 아마도 이렇게 하는 게 자 일단 도전 여기가 나올 때 됐거든요. 오! 일단 나올 때 됐었죠 진짜 자 남까지는 쓰는 중인데 예 시작입니다 쇼타임 그래도 동전부터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연기할 주문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가졌죠. 아,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안 네.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또 망가지면 써야 돼서. 오, 이건 좋네요. 좋네요. 그러면 코볼트 혼자 시키고 들어오고 비룡 나쁘지 않죠? 네, 이런 거. 이러면은 괜찮아요. 네. 좋네요, 좋네요. 가이자. 볼일 없는 카드는. 네. 오, 이거 가이자니 그날도 늦게나마 들어와서 조금 미래를 볼 수 있게 됐어요. 이거는 유리해진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상대가 말고 쓸 거 없으면 우리가 유리할 네. 것 같아요. 근데 상대도 딜카드를 초반에 좀 필드 정리하는 데 더 많이 좀 쏟아부었기 때문에 확실히 뭐 말리고스만 안 나오면 상대가 말리고스가 없는데 타우리스 안에 넣을리는 네. 그러게요. 근데 말리고스가 안 나왔을 수도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그렇죠.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 있었네요. 방금 뽑은 거죠? 9만화 쓰고? 네. 이러면 정확한 일교 맘가? 죽을 수도 있고 들여놓은 절개. 그리고 기습까지 있나요 지금? 기습까지 있는데 마음과 길각은 웬만하면 안 나오겠죠? 잡겠죠, 아마도? 혼자 시키기 그러면은 우리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네, 이것만 저, 어떻게 네. 잡으면은 근데 저게 잡히지 않잖아요. 혼자 잡잖아요. 혼자 시키기가 다 쓰지 않았나요 지금? 하나 남았나요 지금? 한 장 남고 그리고 이게 뭔지 아니까 사람은 이길 수도 있어요. 네, 이것만 정리하면 되는 상황이라서 그게 말씀대로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서. 맹도. 자 일단은 타우리스. 혹은 여기서 주문 딜 주문이 안 나오고. 네 그렇죠. 사악한 일격이 두 장 쓰지 않을까요? 근데 왠지 코볼트까지 쓰면은 네. 두 장 쓸 것 같은데. 과연 있을지가 문제인데. 오, 마지막 장까지 다 봐요 이러면 일단은 딜 카드가 있으니까 예. 드로우를 보는 걸 수도 있고 코볼트까지 자 마지막 한 장 마지막 한 장 뭘까요 일단은 주문은 아닌 것 같죠 이러면 근데 우리도 지금 딜 카드가 없어요 네. 남은 한 장 뭘까요 혼절인가 정리도 안 돼요 이거는 드로우를 보는 게 의미가 남은 한 장이 혼절이거든요 그래서 혼절 혼자시키기라고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혼자시키기 하고 주문이 없다. 아니 이게 게임이 이렇게 되나요? 아 이번 판은 괜찮네요. 아 아무래도 가짓단이 너무 늦게 나온 게. 그래도 마지막 장을 보고 가는 게 혼절이라도 시켜보고. 혼절이 맞네요. 네. 아이고. 이게 승리 없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네. 혼절. 혼절 시켜도 의미가 없어. 이게 오늘 2부 말리 도적 성적은 1승 2패. 네 일단은 예 2부는 예, 조금 아쉽긴 한데 뭐 3부 네. 우리 예. 나왔잖아요 3부에서 예. 또 더 좋은 모습을 또 그렇죠. 기대할 수가 있으니까 네. 네, 저희는 2부 일단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3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채널 네. 고...